이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받을까? 아니면 지금 이제 댓글로 질문을 받을까? 듣는 사람에서의 입장으로 보면은 화면을 킨다는 것 자체가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게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두 번째가 이 온라인 교육에서도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소통을 할때 이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받을까? 아니면 지금 이제 댓글로 질문을 받을까? 이게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오프라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냥 대면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말로 듣고 하는 게 편하니까 마이크를 켜고 하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게 편할 거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질문 있는 학생 마이크 켜고 질문을 하세요라고 이제 그냥 했다가 정말 고막을 한번 테러를 당했어요. 이거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여러 명이 입장이 돼 있는데 어떤 학생은 마이크가 너무 크고요. 어떤 학생은 마이크가 진짜 너무 작아요. 이게 학생들이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음량 키웠다가 음량 줄였다가 막 하니까 저도 너무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도 선생님 누구 목소리 너무 커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조절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받는 게또 절대 쉬운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일단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모르고 이제 내가 음소거를 해놨다가 내 질문이 생겨서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이제 화면이라도 켜져 있으면 그 화면 안에서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어디에서 이제 뭔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제 상황이 인지가 되기는 하죠.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도. 네. 뭐지? 갑자기 음성이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어떤 선생님이 음성을, 네, 전화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온라인이 상황에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시고,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맞아. 이런 에러 사항이 있어. 잠시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고, 성인이고, 상황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해해줄 수 있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안 돼요. 안 들려요. 뭐 말하고 싶어요. 뭐, 진짜 뭔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도 일단 화면이 있으면 파악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마이크도 꺼져 있고, 화면도 꺼져 있고, 지금 이제 그러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듣고 계신 건가? 안 듣고 있는 건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지금 선생님들, 자, 다 화면 키세요! 라고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막, 선생님 화면 켜주세요 하면은 이제 많이들 켜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켜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온라인 교육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학생이라고 고등학생도 힘들고 중학생도 컴퓨터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게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거는 뒤에서 조금 더저 상황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한데 그러니까 학생이 1인 1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는 한 대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뭐두 명이거나 그러면은 언니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수업을 못 들어. 아니면 그냥 우리 컴퓨터에는 캠이 없어요. 쌤, 저는 캠이 없어요. 전 마이크가 없어요. 이런 상황도 봤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잘안 돼요. 하거나 특히 이제 제가 대학생들이랑 확실히 수업을 할 때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자취방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생활 환경을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가상 배경을 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학생이 듣는 사람에서의 입장으로 보면은 화면을 킨다는 것 자체가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게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화면을 다 키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히 다 화면을 키고 진행을 하면 좀 느려지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특히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영상을 송출을 해야 되는데 다들 화면을 켜고 있거나 이렇게 뭔가 트래픽이 많이 잡히면 뭔가 버벅거리고 선생님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좀 이렇게 로봇처럼 끊겨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화면 그러니까 화면을 켜는 게 과연 다 화면을 켜는 게 맞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음성을 켜고 질문을 받자니 이게 음량 조절이 또 안 돼가지고 누구는 마이크가 없어요 뭐 하여튼 근데 저도 이제 온라인 교육하면서 너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댓글창을 많이 더 사용을 하고 있긴 하고요. 했던 교육에서 저는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온라인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요 연령대를 가장 많이 했고요. 음성을 키기보다는 댓글창을 더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일단은 학생들이 훨씬 이제 이 댓글로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렇게 댓글로 치는 거에 더 익숙해요. 익숙해서 댓글창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반응을 저도 보기 위해서 댓글을 사용할 때도 이게 어느 순간 댓글도 막 처음에는 지금도 지금 댓글창 조용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처음에는 막 뭐 안녕하세요. 다은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다가 지금 댓글창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댓글창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까 막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제 크크크크 아 제가 오늘도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크크크크 쳐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내용 안 쳐도 돼요. 뭐 네 지금 뭐 눈웃음도 좋고 뭐 우와 크크크 안녕하세요가 그런 거 간단한 거라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 아 누군가 듣고 있네라는 게 이제 저도 캐치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크크크크 쳐서 인사해요라고 이제 해요. 학생들이 뭐 몇 명이 크크크크크크 쳐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댓글을 제가 읽어줄 때 그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걸 좀 보세요. 몇 개를 보시면 그 지금 보면은 좋은 팁입니다 라고 지금 마지막 댓글 좋은 팁입니다 라고 댓글만 읽는 것보다는요. 동성쌤이 좋은 팁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거랑 달라요. 무슨 느낌인지는 동성쌤만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댓글이 읽어졌어. 선생님이 내 댓글을 봤어. 아이들한테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이제 읽을 때도 그냥 적절한 때였습니다 라기보다는 이것도 동성쌤 거네. 네, 그러면 뭐 옥주쌤이 열심히 보고 있다고 댓글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누가 썼는지 이제 같이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라이브 하는 유튜버들 보면 다 댓글 앞에 누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누가 이런 댓글 남겼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크크크 크크크크 아침에 이제 모닝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 시작할 때 하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 유튜브도 하고 해서 선생님은 댓글창이 막 빠르게 막 올라가는 거를 항상 상상하고 있다. 너네가 이렇게 크크크크 쳐주는 게 너무 느리다. 선생님이 댓글창을 읽는 게 빠를까?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 너네가 이제 댓글을 남기는 게 빠를까? 막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는 이제 댓글로서의 약간의 소통을 하는 거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일단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아침에 그렇게 댓글창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막 강의를 하다 보면 또 댓글창이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이제 수업의 내용의 흐름상에서 이제 뭐 정말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막 하다가 음식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점심의 메뉴는 뭘까요? 아니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게 쉽게 댓글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중간중간 해줘요. 댓글 치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어려운 거뭐뭐 그러면은 뭐 삼국지에서의 뭐 이렇게 막 어려운 질문 뭐 학술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댓글로 달수 있는 질문들을 중간중간 제가 해주면서, 아, 이제 애들이 이거 보면서 내거 듣고 있구나. 또 저도 확인을 하지만 애들도, 아, 그냥, 선생님이 이런 재밌는, 단순한 질문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해서 댓글을 좀 유도하려고, 하고요. 맞아요. 지금 선희쌤이 쓰셨잖아요. 조용한 아이들이 채팅창을 진짜 활발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랑 아이들 세대는 정말로 인터넷을 접근하고 사용하는 게좀 달라요. 그, 뭐, 뉴스 보셨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젊은, 요즘 사람들 이제 아무래도 배민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싫어해요. 이렇게 그냥 문자 치고 누르고. 그래서 확실히 댓글이 이제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창을 활용을 많이 해서 댓글창을 유도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막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또또 문제가 생겨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아, 이거 뭐지? 난 수업 재밌게 하려고 크크크 치라고 했는데 아,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또 어떡해. 아, 진짜, 온라인 교육 할 때마다 산 넘어 산이긴 해요. 뭐 하나 좀 해결한 것 같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산이 쫙 등장을 합니다. 아, 네,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해요. 그래서 도배를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학생들이 제때 제 시간에 안 들어오죠. 제때 제 시간에 안 들어와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디예요? 선생님 몇쪽 봐야 돼요? 이게 댓글로 와요. 그러면 이 학생을 챙기려면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내 흐름상에서 왠지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수업한 지 10분 출첵하다가 지나가는 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이고요. 이때가 저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댓글창 저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70명이 듣고 계신 상황이에요. 70명이 지금 막 댓글을 달고 계세요. 네, 저기에서도 이제 이상한 글을 남긴다던가 아니면 이런 도배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까 해서 저는 고민을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서 만약에 라이브를 좀 크게 할 때는 댓글을 관리하는 이제 다른 도와주시는 다른 이제 분 다른 사람을 두죠. 학교에서의 상황 같으면은 이제 주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칠판 쓰죠. 칠판을 주번이 있는 것처럼 그 하루에는, 그날은 이제 그 댓글창을 관리하는 한 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막 도배를 하면, 도배야, 친구야, 도배는 그만, 이제 그만 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준다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온 친구가 갑자기 몇 쪽이에요? 어디에요? 이러면은 이제 그런 그냥 정말 간단한 대답들은 사실 선생님이 그냥 흐름을 끊어서 하기보다는 지금의 오늘의 댓글 주번이 아, 그 오늘 지금 몇쪽 하고 있어? 여기 보면 돼. 라고 이제 혹시 그렇게 하는 게 상황을 조금 흐름을 네, 끊기지 않고 할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중에 하루는 어떤 학생에게 댓글을 좀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를 해서 이제 도배 방지랑 그다음에 간단한 진짜 정말 기본적인 질문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게 좀 진행에 있어서의 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소극적인 친구들이 댓글창에서 오히려 활발하다라고 말씀을, 아까 댓글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고등, 그다음에 대학생, 지금 여기 선생님들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할때 보면 댓글이 질문이 훨씬 더 활발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보면 아무리 강의가 끝나고 질문해주세요라고 하면 질문 안 하세요. 잘안 하세요. 근데 이제 성인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진짜
아니 질문을 미리 준비해 오셨나? 막 구구절절 구구절절 이제 본인의 상황과 시츄에이션과 해서 어떻게 할까요? 막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막 댓글창에 올라와요. 그래서 아 이런 점에서는 아 이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댓글상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구나. 그 오프라인에서 조금은 쑥스러워서 아니면 조금은 아 이거 좀 아 내가 내용 정리가 안 돼서 뭔가 물어보고 싶긴 한데 내가 내용 정리가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질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댓글로 질문을 받는 것도 장점이 있다라고 특히 이제 성인 대상에서는 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댓글이라고 하는 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또 전체 다른 사례로서는 이제 교육한 사례로서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저기는 이제 부산과학관에서 풀 셋업이 돼 있는 카메라와 내 앞에 커다란 모니터와 뒤에 크로마키까지 풀 셋업이 돼 있는 저런 환경에서 한번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는 제가 구미에 있는 한 중학교에 강의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놈의 코로나 상황이 항상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사람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음 쌤 오지 말고 좀 이제 거꾸로 된 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근데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 교실에서 다 줌으로 지금 한 반이 하나씩 다 들어온 거고요. 1학년 전체에 지금 11반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2시간 저때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정말 이제 각 반에서 막 한두 명씩 막 나와도 11명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이제 저는 이제 상황적으로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네 온라인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좀 구구절절 구구절절 저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2020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처음이었잖아요. 제 경험이랑 제가 헤쳐나갔던 것,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뭔가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마이크 키셔도 돼요. 댓글 안 쳐도 돼요. 마이크 키셔서 마이크 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괜찮았다. 뭐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요게 좀 어려웠다. 이런 경험들을 좀 더 나눠 주셨으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